이곳은 일본의 야마나시현의 한 사원.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찾아오는 이 틈은 이 사원의 구석에. 바로 머리카락의 신비를 지닌 이 인형이 있었다. 아침 일찍 불공도 들이기 전에 인형부터 찾아가 정성스럽게 예를 갖추는 스님. 언뜻 보아선 보통 인형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인형은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인형. 길이가 서로 다른 머리카락도 이상하지만 심지어 몇 가닥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인형의 머리카락은 전혀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처럼 서로 길이가 맞지 않았다. 정말 이 인형의 머리카락이 자란단 말인가? 사원에 보관된 이후에도 계속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인형.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믿을 수는 없는. 믿지 않는 제작진을 위해 스님은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것은 일본의 괴기 현상을 모아놓은 책. 이 책의 표지 모델이 되기도 했던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 사진을 찍었던 시기는 1993년. 10년 전과 비교해 머리카락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인형은 도대체 어떤 사연으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이 인형의 원래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인형의 원래 주인은 손님에게 제일 아끼는 인형을 소개할 정도로 애정이 각별해 보였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을 얻게 된 것일까? 式の日に学生高校から大学までの友人が結婚祝いにっていうことでその方のお母様と二人でその時に顔がなんかこう似て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なんかでその結婚式の当日にいただいたんです。 친구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일본 전통 인형인 키메코미 인형. 특히 자신과 닮아 더욱 기뻤다는데.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수시로 인형과 눈을 마주치며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인형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아무래도 머리카락 길이가 처음보다 길어진 것 같았던 것이다. 인형이 무서워졌던 그녀는 바로 인형을 지금의 사원에 맡겼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형의 이상한 점은 이것에 그치지 않았다. 머리카락 길이가 왼쪽 오른쪽이 다를 뿐 아니라 몇 가닥은 바닥까지 늘어져 있다. 왜 그럴까? 다시요. 最初の印象が帯の帯を基準にしましたからね。でみんなに言われて、あ、そうかな、そういえば伸びたなっていう感じで、改めて見直したというところですね。ここへね、長いのが知られたことから、今までなかったな、どうしてこんなところに伸びたんだろうって。이 인형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신비로운 인형의 힘으로 액을 쫓기 위해
인형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부적 삼아 하나씩 뽑아갔던 것. 그래서 스님은 인형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 상자에 넣어두며 행여 인형의 영험한 기운이 빠져나갈까 더욱더 정성껏 보살폈다고 한다. 그때부터 수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인형에는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뽑힌 반대쪽 왼쪽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이다. 머리카락이 자랄 뿐 아니라 마치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뽑혀나간 오른쪽 반대편인 왼쪽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한 인형. 그러나 이 인형에는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머리가 긴 인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 제작진은 도쿄에서 제일 큰 인형 가게를 찾아갔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인형을 선물하고 그 인형의 모든 액을 담아 집 밖으로 보내는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많은 인형들 중 공주 모습의 인형만 머리가 길 뿐 가게 어디를 살펴봐도 이 인형들 중에서 장난감으로 팔리는 소녀 얼굴의 인형들은 모두 머리가 짧았다. こういう飾っとく人形ですね腰からぐらいまであるのはちょっとこういう遊べる人形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肩までの。 그렇다면 긴 머리 인형은 만들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인형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3대째 전통 인형을 만들고 있다는 이곳 주인에게 머리카락 자라는 인형의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놀랍게도 사진의 인형이 이곳에도 있다고 했다. 드디어 머리카락 자라는 인형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저 상자에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봤던 머리카락 자라는 인형이 이곳에 있단 말인가? 드디어 주인은 상자 속에서 한 인형의 머리를 꺼내는데 그녀가 내민 것은 바로 이것! 얼굴 형태는 비슷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는 인형에 비해 오른쪽 인형 머리가 훨씬 짧다. 그렇다면 긴 머리 인형은 없단 말인가? こういう格好の人形は割と歴史浅いですよ。 で、どっちかって言えば、おひな人形15人揃いの方が古くからやってるもんですから、だから15人揃いの方の人形はもっと短いですよ、みんな。こういう格好でも、まあ、髪型はいろいろありますけどね。 그렇다면 이 인형의 머리카락은 단발에서부터 허리까지 길게 자랐다는 말인데, 그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성분은 무엇일까? 스님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날에만 꺼낸다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데, 머리카락을 달라는 제작진의 갑작스런 요구에 당황하는 스님. 과연 인형의 머리카락을 뽑아도 될 것인가? 스님의 얼굴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데, 결국 스님은 큰 결심을 한 듯 몇 가닥을 뽑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인형의 머리카락. 제작진은 곧바로 인형의 머리카락을 조사해봤는데 사람의 머리카락과 확연히 구분되는 인형의 머리카락. 도대체 그럼 인형의 머리카락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おそらくですね、人工の人工物ですね、繊維かまたは絹のようなですね、糸ですね。 견진물? 그렇다면 견진물이 자란다는 것일까? 아니면 누가 잡아서 느린 것일까? 생의 太さが 거의
同じ太さで、あの端から端まで、ありますので、もしあの、繊維状のものとかですね、傷んできたものが伸びるんであれば細くなる可能性ありますので。밝혀내려할수록머리카락의진실은점점미궁으로빠져드는것같은데그렇다면이제한가지의문점만남았다그것은대개일본전통인형의제작과정을보면인공섬유를일정한길이로잘라서전분포에꼼꼼히발라단계적으로머리를붙인다고한다그렇다면혹시머리카락이자라는인형도누군가머리카락전체를바꾼것은아닐까그러니까그남은머리카락을쓰지않으면할수없는것도아닐까생각합니다하지만완전히같은것을재현하는것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이처럼완전히처음처럼복원이힘든이유는아무리인공섬유라고해도10년정도지나면색이바란다고합니다또붙이는사람의스타일에따라머리모양이다르게나오기때문에원래그모습을흉내내기는더더욱어렵다특히매일신도들이찾아와보는인형의머리카락길이를조작하는것은애초에불가능하다는것이다그렇다면도대체어떤신비한힘이머리카락을자라게하는것일까これはありのままに見て、ぜやぜひやひで、それをまんま受け止めて、あの広い視野でものを見るってことが大事だっていうことでちょっと書きましたけどね。そういうあまあ是非をぜひ全額を超えた広いやっぱり世界があるんじゃないか。사실예전부터일본에서는인형의주식을걸거라액을담아보내는풍습이있었다고하는데이렇게오랜세월동안주술적으로사용되기도했던인형어쩌면이인형에대한사람들의두려움이머리카락을자라게했던것은아닐까